사이다 목소리를 자랑하는 트롯계 슈퍼맘이죠. 네, 밀스터 선정민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네, 맥주 받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받으세요.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민씨. 네. 네, 진짜 어색하네요. 네. 자, 쭉. 네, 자, 다음은? 네. 네. 네, 왼쪽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민씨. 네. 네, 진짜 어색하네요. 네. 자, 자, 시선은 똑같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른쪽입니다. 자, 이어서 왼쪽을 볼까요? 왼쪽. 네. 자, 정말 보면서 하반기에 또 열심히 네, 전국을 달려야 되니까 화이팅 한번 해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이 상태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그리고 우리 미스트롯 공식 포즈 있잖아요. 수켄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네, 저희는 미스트롯!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유기 씨, 네.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미스트롯! 자, 왼쪽입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잠깐만 네, 퇴장을 해주시고요. 의자를 세팅한 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네, 주인공은 정미애씨. 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뮤스트로선 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네,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 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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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상반기 콘서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과 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은요, 그 목포. 목포가. 목포. 네. 사실 다른 멤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비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당일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헛걸어 마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공연을 그럼요. 했죠. 했죠.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감사하게도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또 기억에 남는 네, 또 있어요. 저 또한 목포가 네. 제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목포에서 금이 환영하는 느낌으로 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상반기 콘서트 때는 모든 지역을 똑같은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 하반기 콘서트는 곡도 조금 더 새로운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랜덤 형식의 어떤 그런 공연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부모님이나 뭐 아버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집에서 드라마의 다음 화를 기다리듯이 뭔가 미스트롯 콘서트를 막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네.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이 기다려지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미스트롯 여러분들 되게 많이 열심히 지금 연습도 하고 계시고 또 행사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에 항상 맞추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우리 미스트롯 여러분 정말 많이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포맷의 무대로 콘서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포맷이긴 하지만 새로운 곡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새로운 조금 다른 그런 랜덤 형식의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번 보시면 아 많이 준비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한번 네. 보신 분들은 또 와서 보는 이런 재미도 있지만 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대를 또 네, 준비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자, 또 질문을 받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드리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걸에 대한 그 기대도 크고 또 인기를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미스트롯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인생. 나 좀 요걸 좀 실감나는 거. 아주 많죠. 있어요, 성현이야? 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 팬층이 좀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을 가면 너무나도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근데 아쉬운 점이 화장을 지우면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 그런 게 조금 네. 아 이게 뭘 하고 가면은 뭘 주시는 네, 뭘 네. 주시는데 덤을 서비스를 주시는데 화장을 안 하고 가면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얘기하기 전에는 저도 비슷한 위에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미스트롯 나왔을 때는 살이 지금보다 훨씬 쪘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뭐 화장을 지우든 뭘 하든 어딜 가나 알아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면서 네. 못 알아보세요. 화장을 하고 나가든 안 하고 나가든 잘 모르세요. 그게 더 서운하시겠네요. 네. 아니요. 좋아요. 성공했구나. 다이어트 성공했구나. 네. 또 있어요.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미스터걸 분들은 기대되는 도시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정말 많이 가봤죠. 하반기 안 가본 곳을 가잖아요. 네. 네. 여기 기대된다. 여기 한번 가고 싶다. 네, 여기 안동이요. 안동. 네. 안동. 저도 안동이요. 네. 찜닭 먹고 싶어요. 찜닭 먹고. 네. 네. 네,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동을 기억이 난다. 소유 씨는 어디가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저도 지금 요즘에 행사가 조금 많아서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안동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안동이 또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떨지요? 네. 네. 저는 네. 성남이 기대가 되는데 성남,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성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네. 오겠군요. 또 새로운 모습을 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기대되는 도시. 저희가 안 가본 데가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그쵸? 그쵸. 네. 부천하고 익산 이렇게 있는 걸로. 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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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나 정말 이것도 궁금한 거 있는데, 그 12월 24, 25일에 공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캐롤 부르나요? 네,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보려고. 아, 트로트를 불러요? 아니면 그냥 머레 캐리 노래 불러요? 그건 아니죠? 네. 뭐 세나 클로시스 카밍 투다운 뭐 이 정도. 네. 뭐라고요? 약간 좀 베트남 먹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동남아식의 발음이었네요.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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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11월 초에 미국 투어를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미국 투어를 미스트롯이 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네. 한인 상대로 한다. 자, 미애 씨.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참 못 오신 분들이 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아쉽다. 정말 가고 싶은데 못 오셔가지고 진짜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해외 투어가 결정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공연에 오시는 분들은 뭐 젊은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그 나이 듯이 우리 교민분들 오실 텐데 얼마나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마 그때마다 여러분들 노래를 듣고 네, 힘을 얻었는데 실제로 본다고 하니까 아마 더 떨리고 설레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씨도? 네. 저도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꿀맛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지금 꿀맛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슈퍼맘인 만큼 노래도 그리고 육아도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돌잔치 합니다. 이번 주인가요? 네. 셋째 돌잔치 해요. 네. 자,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미스트롯, 네, 콘서트, 네, 하반 콘서트 티켓 오픈을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 영상 예능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뭔가 또 하나 해드려야 돼요. 네, 미애 씨가 짧고 굵게 신곡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왕이면 네. 짧고 아니요 그냥 편하게 네. 이리 퍼와도 내 사랑 꿀맛 같은 내 사랑 네 여기까지 아 좋다 아 좋다 꼭 보러 가야겠네 맞아 꼭 보러 가야겠네 이 노래 남발이에요 네.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들이 네, 두 번째 제가 공부할 때는 신곡 얘기도 하고 디노씨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뿌듯하고 많은 네, 인기를 받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또? 네. 저희는 미스 트롯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